안녕하세요. 재테크와 투자에 진심이고 공부하며 실전 투자하는 쿨가이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며 받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 코인, 금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해보고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최근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한 개당 8,150만 원 수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한 개당 1억 가까이 올랐다가 7천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하며 20% 내외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인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이슈, 미국 대선, 경기 침체 공포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코인 시장의 급등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8월만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손해를 260만 원 정도를 보았습니다. 8월의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2% 정도입니다. 그전까지 꾸준히 가격이 올라 기분이 좋았는데 올해 8월은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여 고점 대비 손해를 본 것입니다. 현재 저의 전체 코인 평가 금액은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각각 500만 원이고 그외 소액으로 폴리곤, 비트코인 캐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폴리곤과 비트코인 캐시는 수익률로 보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코인은 웬만해서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새 부동산 대출이자 등 급전이 필요해서 비트코인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조회해보니 올해 7월 말에 비트코인 개당 9,500만 원 수준에 300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나름 잘 매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억 이상도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꽤 아깝기도 합니다. 요새 부동산 투자했던 것들이 대출이자도 많이 오르고 매도도 잘 되지 않아 꾸역꾸역 이자만 내가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이자 등을 내기 위해 현금이 더 필요하여 이더리움도 개당 500만 원대 수준의 매도를 걸어 놓았는데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떨어져 아직 매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한 개당 350만 원 내외 수준으로 500만 원대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도 상당히 안 좋고 코인 시장도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 생각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오고 있는 우량 코인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사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2년도 안 되어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2년 전 당시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은 끝이다, 뭐다 해서 코인장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한 개당 1억 이상 갈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대부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도 소신껏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들로는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코인은 그 자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셔서 갑작스런 폭락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직장인분들, 그외 모든 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